사망진단서는 이게 누구 거냐. 최은순이 남편, 윤석열이 장인이란 말이야. 김광섭이. 네, 네. 김광섭이가 1987년 9월 24일 날 한양대학병원에서 투출을 해요. 그 10월 23일까지 사망신고를 해야 돼요. 네. 원래 사망신고는요, 죽으면 한 달 내에 해야 돼요. 최은순이 가죠. 이실직고 사망신고. 그렇죠. 김충식이가 이제 얘 사망신고 늦게 해갖고 재산, 사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재산을 불렸다. 이제 세금을 안 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최은순이가 사망신고 두 달 늦게 했다. 김충식이가 두 달 늦게 한 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 사실이 서울국세청 조사국에 발각되자 담당자를 감언인설로 환심을 사기한 후 혐의한 대로 마무리하였다는 당시 공무원 최은순 내연남의 전언이며 당시 담당자는 현재 공인중사회사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내일아! 녹취록을 한번 띄워줘봐요. 앞에 띄워줘보세요. 예. 이게 이제 그 최은순, 윤석열 장모하고 내연남 김충식하고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이 녹취는 이제 탈세를 했다가 들켜요. 이제 그 친정 작은 아버지가 밀고를 해, 밀고. 야. 한 거예요. 네. 김충식이가, 아니, 작은아버지를 투서했을 거야, 작은아버지를. 작은아버지, 저 뭐야. 이 사람들, 누님, 그거는 허울 좋은 얘기지. 그러니까, 김춘영, 이제 김충식이도 작은어머니라고 해요, 이 사람 보고. 네. 최은순은 내연남이니까. 그러니까, 갈 때 부부니까. 예. 네. 아니, 뭐 좀 이 얘기를 들으려고, 이제 우리가 접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예, 접근한 건 맞아요. 법무사랑 같이. 예. 우아래층 살았으니까. 김춘영은 누구예요? 최은순 친정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 예. 아, 자주 된장도 보내주고. 예, 그분. 예.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김충식이가 이제 또 해요. 이제 저 녹음을 들으면 더 좋은데, 허울 좋은 얘기지. 그건 누님 하고 싶어서 누님 할 사람이 아니고, 요는 작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소스를 얻으려고 한다. 그런 거죠. 예. 소스. 우리 쪽에 대해서 소스를 얻으려고. 이 김충식이가 이제 건너짚고 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춘영 씨가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노인네가 재판지를 할 적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 게 있으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요. 이제 법무사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노인네는 김춘영 씨의 남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네는 김춘영 씨의 남편 남편이고 최은순의 작은 아버지요. 친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김충식이가 또 끼어들어요. 뭘 확인했다. 그러니까 최은순이가 이제 나오네요. 그거 다 우리 재판부에 써냈잖아. 다 써냈다. 그러니까 최은순의 작은 아버지가 저 백인복 재판부에 백인복이가 변호사법으로 재판을 받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최은순이 나쁜다. 한석 써냈다 이러죠. 김충이 다 써냈어. 다 써내갖고 심지어는 작은 엄마가 한 얘기 못한 얘기 전부 다 써냈어. 나는 그 말들게 한 거 없어요? 예, 나는 최은순입니다. 예. 예, 작은 엄마는 안 썼고 작은 아버지가. 예, 엄마는 안 썼고 아버지가 썼다는 거죠. 예. 그래서 김충식이가 작은 어머니는 그래도 좀 지혜로운 양반이라. 아, 측해져요? 예. 예, 최은순. 최은순이 취재와 조카 딸인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김충식 읽으세요. 예, 작은 아버지 취재와 조카 딸인 이렇게 해갖고 써냈어. 그걸 써냈어. 얘기한 것을 그래갖고 뭐야 저 들어가봐 이제 했어요. 네 이제 요거 여기까지 하고 그건 좀 이따 하고 이거 해설 좀 해주고 가자고요. 예, 자, 이 녹취록은 최은순과 내연남과 친정 숙모 최은순 작은 아버지가 재판부에 최은순의 탈세 사실을 적어냈다고 분노하는 대화입니다. 네. 김춘영 우리를 이렇게 서로 지금 이게 싸우는 관계인가요? 아, 여기서는 여전 싸우는 사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 현재까지는. 자, 그렇죠. 네. 김충식이가 그랬죠. 네. 그러니까 최은순이가 아주 이실직고 사망신고. 아, 사망신고가 나와요 여기서. 네. 그래서 김충식이가 이제 얘 사망신고 늦게 해갖고 재산 이제 사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재산을 불렸다. 이제 세금을 안 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은순이가 사망신고 두 달 늦게 했다. 최은순이는 그것도 김재화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 이분도 나오네. 아, 그러니까.
김충식이 두 달 늦게 한 거. 네. 그러니까 원래 사망신고는요 죽으면 한 달 내야 돼요. 그럼 너 한 달 넘으면 벌금을 물고 해태하면은 네. 또 거기서 이제 뭔 부정한 짓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네. 이제 치은승이가 제가 이실직고 했나요? 그것도 김재화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김충식하고 김재화하고는 앙숙이죠. 네. 김재화를 밀어내고 늘어온 놈이니까. 네. 예, 그렇게 했고. 읽어보세요, 치은준. 치은준, 그랬더니 그 개새끼가. 개새끼가. 김충식, 그것도 했고, 그것도 확인해다, 그것도. 치은순, 21년 뒷놈을, 김충식, 얘 21년 된 거. 그러니까. 치은순, 아이고, 김충식 법적인 효력은 없어. 그러니까, 진정 작은 어머니가, 김춘용, 아이고, 그걸 가지고 같이 고소하겠다고 지랄하고 다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데 그래 아이고 김충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짓거든. 김춘용은 이제 그 최은순이 작은 아버지 아니야 남편이.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최은순을 고소도 하고 공격하겠다. 예. 그렇다고 하면서 핀잔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취재한 거는 최은순이가 그러면은 자 여기서 봐요. 예. 거기서 아까 대화했던 얘기 중에 이제 예. 나오는 거예요. 예. 사망진단선 이게 누구 거냐? 이제 최은순이 남편 윤석열이 장인이라 말이야. 김광섭이. 예, 예. 김광섭이가 1987년 9월 24일 날 한양대학병원에서 투출해요. 한양대학병원에서. 그러면 그 10월 23일까지 사망 신고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남겨놓고 간 땅이 있어요. 이제 병살리에도 있고요. 송파에 있었어요. 땅이 한 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서울특별 한양대학병원의 의과대학에서 발전한 사망진단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 사망진단 신고를 11월 24일 날 해요. 11월 24일 날 죽은 걸로. 그러니까 아까 최윤수님 그랬잖아요. 두 달이라고. 두 달. 그러면 뭐 예. 얻은 게 있나요? 아, 이제 또 나와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예, 이 등기부등본은 1987년도에 서울 송파 잠실이 거기 보고 잠실 구역정유지구라고 해가지고 그 김광섭이 앞으로 땅이 한 필지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김광섭이 앞에서 이진태라는 사람한테 예, 여기로. 1987년 12월 14일 날 넘어가요, 매매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 인감을 띄어가지고, 안 죽었다고 해가지고, 땅을 팔아먹었다. 그래서, 사망신고를 늦게 했다. 그러죠. 이제, 부동산 거래 인감은 그 상대방 주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고 살을 잇는 걸로 하고 땅 사갈 사람을 정해놓고 이제 정해서 인감을 띄워놓고 사망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진태라는 사람도 알아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 21년생인가 근데 그 당시 일본국에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일본 제1거포인가 봐요. 아. 지금도 이것을 아까 그 최은순이가 말했듯이 김모 씨는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이 나와요. 세금이. 아, 이제. 이제 원래 왜 이 짓을 했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속세는 무조건 50%예요. 50%. 그러면 그 당시에 땅을 1억을 받으면 5천만 원 내야 되고 10억을 받았으면 5억을 내야 되잖아.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 또 상속세만 안 내냐. 이제 남편이 죽으면 나머지 법률적으로 이제 뭐 자녀들 공동상속을 받아가지고 그놈을 또 이제 팔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단칼에 죽은 사람 인감을 띄어서 사망신고 안 하고 팔은 거죠. 이 땅을 네. 팔아가지고. 세금 어떻게 했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내가 취재하고 여러 사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남편의 사망일을 위조 사망신고를 해태한 이유는 네. 남편 명의 부동산을 4명의 자녀들과 공동이나 단독 상속 받을 경우 50% 이상 되는 상속세와 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탈세를 목적으로 한 범죄 행위다. 두 번째는 결국 이 범죄 다시 서울국세청 조사국에 걸려요. 걸려가지고. 아, 걸렸어요? 예,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과세를 하니까 어쨌든 뭐 일본 말로 사바 어떻게 네. 해가지고 네. 뭐 좀 저기 법무사 백인복 꼬시듯이 조사하듯이 이제 감언이설로 이제 그 꼬셔가지고 이제 세금을 아주 적게 내는 걸로 하고 대가로 그때 대우 프린스를 한 대 사준다고 했더니 예.
프린스는 세무서장이나 타는 급이고 자기는 그 급이 아니니까 르망을 한 대 사달라 해서 르망 한 대로 퉁쳤다는 그 이 관련자 이 진술이 있어요. 저기 내가 저거 좀 읽어볼게요. 이 범죄 사실이 서울국세청 조사국에 발각되자 담당자를 감언인설로 환심을 사기한 후 21대로 마무리하였다는 당시 공무원 최은순 내연남의 전언이며 당시 담당자는 현재 공인중사회사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연락주세요. 그 당시 탈세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야지. 010-6801-5900번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